일병, 고 김성학 일병. 6.25 전쟁에서 전사한 두 형제의 묘비가 호국 형제의 묘역에 나란히 섰습니다. 1951년 9월 피해 능선 전투로 불리는 강원도 양구군 고지전에서 전사한 고 김봉학 일병 유해는 세 차례 발굴 끝에 올해 2월 신원이 최종 확인됐습니다. 현충일을 맞아 형인 고 김봉학 일병 유해가 춘천지구에서 한 해 먼저 전사해 현충원에 묻힌 동생 곁에 안장됐습니다. 형제가 73년 만에 유해로 만난 겁니다. 두 형제분은 이제서 자꾸 멀리 골골라라 그곳으로 가십시오. 추념식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 유해 발굴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군 16만 명이 전사했지만 12만 명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호국 영웅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이어 국가의 품격은 누구를 어떻게 기억하느냐에 달렸다며 지난 3월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성공일 소방교의 희생을 기렸습니다. 제복 입은 영웅들을 끝까지 기억하고 예우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입니다. 윤 대통령은 천안함 생존장병인 박현민 예비역 하사 등 5명에게 국가 유공자 증서를 수여했고 추념식 뒤에는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베트남 참전용사와 대간첩작전 전사자 묘역을 참배했습니다. SBS